네 오늘 수요 예배는 광야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오해들은 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남녀간에 이런 오해들이 자주 일어나게 되죠. 분명히 똑같은 단어인데 남자의 언어와 여자의 언어가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에 많은 오해를 불러 일으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화났어. 화났냐고 물어보는 거죠. 화났어?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우리 예원의 많은 남자분들이 아내나 여성들한테 아마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화가 났냐고. 여기에 이제 여성들이 대답을 합니다. 화안 났어. 근데 진짜 중요한 의미는 뒤에 있습니다. 화안 났어. 가로 열고 가고 해라. 이번엔 정말 그냥 안 넘어간다. 그러니까 대박 열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 남자들은 단순한 뇌 구조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화가 안 났구나, 아, 다행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안심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내가 왜 그러는지 몰라, 정말 몰랐어?" 물어, 이게 가장 어려운 질문이에요. 특히 남자들한테는. 그 남녀 사이에 이런 질문과 대화가 나오는 자체가 벌써 두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지금 힘든 상태라는 거죠. 남자는 진짜 왜 화가 났는지 몰라서 물었거든요. 정말 몰라서 물은 건데, 여자들은 이제 이 남자가 왜 내가 화가 났는지조차 모르고, 또 눈치 전혀 못 채고 있다는 이 사실에 이제 열분이 터지는 거죠. 이렇게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오해들이 과연 어디에서 발생을 하는 걸까요? 바로 소통의 반대인 불통에서 시작이 됩니다. 불통이 반복되면 오해가 쌓이고, 오해가 쌓이면 그 속에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결국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과 영적 소통의 삶을 누리고 있으면 오해할 수밖에 없는 일과 상황을 만나더라도 모든 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해석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사단의 올무와 함정에 속지 않고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12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로 바울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큰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서 권면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 일부분은 바울을 의심하고, 바울을 신뢰하지 않고, 심지어 바울의 말을 자기 변명으로 취급하는 그런 큰 오해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오해를 받고 있는 사도 바울이 오늘 중요한 영적 자세를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여러 가지 일과 상황 속에 이 얽혀 있는 이 오해들은 내가 섣불리 풀려고 했다가 오히려 더큰 오해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처럼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영적 자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나를 위함이 아니라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바울은 자기 변명과 자기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 회복과, 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장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복음에 대해서, 특별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그런 사실과 잘못된 기준에 붙잡혀서 영생이 아니라 영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어떤 분에게 제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수 있겠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저 앞에서 막 손사래를 치면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갈수 있겠냐고. 나 같은 사람은 지옥 가야 된다고. 도저히 천국 갈수 없다고. 그 현장에서 캠프하면서 만난 어떤 이 알콜하고 도박에 완전히 찌들어 있는 이 분에게 제가 선생님, 그래도 예배 나오셔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낯짝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냐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둘수 없다고 자기 자신은 그러면서 끝까지 거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단이 이렇게 잘못된 사상과 윤리 도덕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완전히 가로막고 있는 그러면서 우리가 왜 올바른 복음을, 왜 원색적인 복음을, 왜 그리스도만을 말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중요한 사명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오해하니까 당연히 그 삶에 있어서 물질과 경제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게 됩니다. 돈과 경제에 대한 오해는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돈이 그 인생의 최고 주인이 되어서 평생을 돈에 붙잡혀서 돈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것도 뒤에서 살짝 만지기만 했는데도 불치병이 나왔습니다. 저 멀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만 질렀는데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메시지를 받았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팀 사역까지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자신이 평생 하나님처럼 붙잡고 살아왔던 그 돈. 그 물질, 그거를 놓지 못해서 결국 영생을 포기하는 가장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지역에서 참 안타까운 이 장례를 치르면서 이번 주 월요일 날 마지막 이제 발인과 하간 예배를 앞두고 이번 주일날 어느 군사님이 이제 저희 사무실로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주일 강단 말씀 듣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한 그런 헌신이라는 그 강단 말씀 듣고 그 어려움 당하고 있는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게 딱 필요한 생각지도 못했던 그 복음 경제, 빛의 경제를 주셨다면서 이걸 이제 그 어려운 유족들 돕는데 사용해 달라라고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큰 감동이 되었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누구는 물질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고 누구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는데 이 권사님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신하고 그렇게 크게 관계가 없는데 그 유족 소식을 듣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 유족을 돕는데 사용해달라고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인 예배를 새벽 5시에 드리는데 새벽 5시에 장례식장에서 발인 예배를 드리려면 도대체 아침에 새벽에 몇 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어려운 시간이 발인과 하간 예배 시간입니다. 근데 그 새벽에 대략 한 25명 정도 되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함께 찾아와서 그 빈소에 앉아서 자리가 너무 모자라서 저 뒤에 밖에까지 앉아서 그렇게 예배드릴 정도로 전도회에서 또기간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원 가족들이 얼마나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지 참으로 감사와 감동이 되는 그런 현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광야에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시험하고 연단시키시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가도록 온몸으로 배우고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하심이라. 40년 광야 동안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나를 철저하게 낮추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모든 잘못된 예틀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 중심, 언약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철저하게 40년 동안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뭐냐면 철저하게 나를 낮추는 시간이에요. 나를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나를 버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를 놓지 못합니다.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망하고 있으면서도, 실패하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붙잡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거를 철저하게 내려놓으라고 얘기하는데, 놓치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언의 가족들 또 현장에서 그리고 특히 온라인 예배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예언의 가족들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어떤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실 영적 가난안땅 바로 237과 오천종족 그리고 나의 현장과 미래를 정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광야의 시간표 속에 서있습니다 그 광략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반드시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그첫 번째는 바로 치유와 회복의 길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국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430년이라는 시간은 무려 4세대라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우리가 40년 동안 일제의 식민지 생활을 했는데, 그것만 했는데도 우리의 말과 문화 속에 일본 식민지 문화가 굉장히 그 잔재가 많이 뿌리내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40년이 아니라 430년 동안 사단과 세상 속에서 애굽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각인돼 있고 뿌리내려져 있고 체질화되어 있겠습니까? 열 가지 기적과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육신은 해방받고 빠져나와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해방 받았어요.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여전히 노예 근성, 노예 체질, 노예의 상태 속에 그대로 잡혀 있는 거죠. 노예가 아닌데, 해방받았는데, 빠져나왔는데, 그 증거로 광야 40년 동안 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늘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것 때문에,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이 잡혀서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주로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무엇 때문에 열 받고 무엇 때문에 속상해 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합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좋았다 안 좋았다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던 것들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지나가게 하셨을까요 광야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여정은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영적 본론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언약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영적 그릇, 영적 상태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영적 상태로는 일곱 족속, 서른 한 왕이 버티고 있는 초롱성 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백전백패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내가 그토록 바라고, 기도하고, 응답하는 그 응답의 문을 왜 하나님이 당장 열어주지 않으실까요? 나름대로 애쓰고, 몸부림치고, 심지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사이에 내 길과 하나님의 길 사이에 굉장히 큰 갭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기준이 잡혀서 스스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겁니다. 오해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기준이 강해요. 자기 해석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자기 기분대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늘안 된다. 왜 응답 안 하냐고? 왜 응답 안 주시냐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그게 스스로 오해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응답과 역사가 없다고 조급해하거나 낙심하거나 불신앙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로 돌아가서 지금 내가 무엇을 놓쳐버렸는지, 지금 내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를 빨리 찾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을 철저하게 성막 중심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매일 거친 광야를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벅차고 힘든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성막 만들 재료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막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매일 치고 걷고 치고 걷고 그 육신적으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녁에 야영을 할 때도 열두 지파가 철저하게 성막 중심으로 배치되어져서 언제 어디에 있던지간에 항상 성막이 보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빈 곳과 같은 그 광야에서 매일 고달프고 힘든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어떤 돌발 사항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매일 영적 신분을 회복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지명하여 불렀다. 지명이란 말은 그냥 지나가면서 대충 적당하게 그냥 한번 아무렇게나 쓱 하고 부른 게 아닙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정확히 아시고 나를 꼭 집어서 나를 부르신 겁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고 내 자녀고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즉 내가 너를 확실하게 책임지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한치 앞도 알수 없는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그 어떤 것도 보장되지 않는 그 광야에서 순간순간 찾아오는 염려와 불안과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매일 성막과 언약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그 영적 신분을 매일 회복하고 매일 그 속에서 복음을 붙잡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와 같은 창세기 3장의 세상에서 불신자와 그렇게 뒤엉켜서 살아가다 보면 순간순간 복음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순간순간 그리스도가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놓,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성막을 통해서 복음을 회복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힘을 실제로 회복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근본을 놓치고, 근본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아니라, 비대면이라는, 온라인이라는 그 미명 아래에서 교회의 근본, 예배의 본질을 놓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속이고 있습니다. 코로나라 하지만 다른데 다 멀쩡하잖아요. 식당, 공원, 뭐관광지 사람들로 북적북적합니다. 근데 오직 교회만 오직 예배만 지금 뭐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상식적으로. 방송을 보니까요. 뭐 리허설 한다고 오디션 본다고 거의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마스크도 안 쓰고 뭐 하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서 막 노래를 불러요. 그거는 괜찮고 교회에서 몇명 성가대 서는 거는 그렇게 안 되고 무슨 말이죠? 사단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근본, 예배의 본질을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지역에 신방을 갔는데 어떤 나이 드신 권사님께서 이제 아들 한 명, 몸이 좀 불편한, 연약한 그 아들 한명 데리고 같이 사시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거의 1년 반 가까이를 교회를 오지 못하고 집에서 계속 온라인으로만 주일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반 정도 교회를 못 오다 보니까 내가 진짜 교인이 맞는지 교회가 가물가물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1년 반을 교회를 못 왔으니까 그래서 이 권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비록 거리가 멀지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주는 못 하더라도 매달 최소 한 번이라도 택시를 불러서라도 그 불편한 아들을 데리고 내가 교회당 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런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더라고 이렇게 포럼을 하셨습니다 위험천만한 그 광략길에서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광략길에서 네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보장과 약속이 있습니까? 물과 불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왜? 물과 불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사단의 역사, 흑암의 역사, 음부의 권세 괜찮습니다. 보군가진 그리스도 붙잡은 여러분을 삼키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내게 주신 이 영적 신분, 이 영적 정체성을 내 자신에게 선포하고 내 자신에게 매일 각인시켜야 됩니다. 각인시키지 않으면요. 또 세상에 나가서 현실 바라보고 불신자 쳐다보고 환경 쳐다보고 사람 쳐다보고 또 헷갈리고 또 불신앙하고 또 왔다 갔다 합니다. 광야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목마르죠. 광야에 물이 있습니까? 물 없어요. 목마릅니다. 광야니까 농사도 못 짓고 당연히 배고프죠. 고달프죠. 다리 아픕니다. 덥습니다. 춥습니다. 힘들어요. 광야입니다. 호텔 생활이 아니에요. 당연히 문제 있을 수밖에 없죠. 광야인데. 그럼 지금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경과 현실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상태와 체질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광야끼리고 나의 광야의 여정임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많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서밋과 미래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강야에서 40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시키신 것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각인, 그 잘못된 뿌리와 체질을 치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셔서 나를 회복시키셔서 영적 서밋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을 서밋으로, 서밋의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장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최고의 존재로, 감히 피존물이 하나님을 닮은, 창조주를 닮은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는 하늘과 땅, 바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완벽한 존재로 하나님이 서밋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31절에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다란 말은 단순히 좋다라는 굿 정도가 아니라요 그레이시입니다. 원어의 뜻을 보면 위대한, 놀라운, 완벽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딱 만들어 놓고 딱 보셨을 때. 우리 인간의 모습이 너무나 위대하고 완벽하고 놀라운 존재로 보여졌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의 눈에 봐도 보기 좋으면 참 좋은 거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눈에 심히 보기에 너무 좋았더라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서밋으로 만들어졌다니까요 서밋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열심히 받고 집중을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뭘 많이 해서 서밋돼야지 아닙니다 원래 처음부터 서밋으로 만들어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원래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회복하고 붙잡은 이스라엘은 가는 곳마다 서밋의 응답으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언약을 놓칠 때는 애굽에 노예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로마에 완전히 속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놓치면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완전히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됩니다. 본인도 몰라요, 노예되어 있는 거를. 본인도 모른다니까요, 그 잡혀있는 거를. 더 안타까운 건 뭡니까?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후대까지도 결국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원래 써밋스로 지원받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놓치고, 애굽에 노예되어서 430년을 살면서 놓쳐버린 언약과 써밋의 축복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은 40년 광약길을 걷게 하셨고, 이를 통해서 써밋스로 회복된 이스라엘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가난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번에 저희 대교구에서 지난 2월 28일부터 5주 동안 40일 집중의 여정이라는. 집중 훈련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40일 집중의 여정은 5주 동안에 각 주마다 1주차는 예비캠프, 2주차는 치유캠프, 3주차는 서미캠프, 4주차는 전도자캠프, 마지막 5주차는 이제 초청캠프로 그렇게 인도를 받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3월 28일과 4월 4일 주일 두 번을 걸쳐서 온라인 D-Day 초청주일로 그렇게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영육 간에 피폐해져 있고 완전히 위축되어 있는 가운데 매일 지역 식구들이 강단과 기도수첩 그리고 40일 집중 메시지에 집중하면서 사모늘과 서밋타임을 통해서 영적 근본을 다시 되찾게 되고 매주 너무나 신기할 정도로 강단과 기도수첩과 이 40일 집중 메시지가 심지어 본부 전체 산업선교 핵심까지 모든 말씀들이 마치 미리 각본을 짜고 연출한 것처럼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알고 말씀하셨는지 너무나 말씀이 정확하게 한 말씀의 흐름으로 정확하게 인도를 받게 된 거예요. 다들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신기할 수가 있냐고? 신기한 게 아니라 원래 그랬던 거예요. 집중 안 하고 있을 땐 그걸 모르고 산 거죠. 근데 조금만 집중하니까 강단 말씀이 매일매일 기도 수첩하고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지. 사실일 집중 메시지 매일 어떻게 그렇게 맞아떨어지는지, 심지어 핵심에서 사송성계에서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이 나오는지 다들 너무나 신기하다는 거죠. 저녁에는 온라인으로 팀별로 이제 포럼하고 또 미션 수행한 거 이제 카톡에 올리고 확인하고 그러면서 밤에는 마지막에 이제 감사노트를 적으면서 마무리하면서 많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치유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치유의 결과, 치유의 열매는 바로 서밋과 전도자의 축복을 실제 누리는 겁니다. 그게 치유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 40일 집중의 예정을 시작하면서 1주차에 예비캠프할 때 30명 전도 대상자 그 명단을 매일 적고 기도하고 거기 구원의 길을 그리는 그 미션이 있었습니다. 그 명단을 40일 동안 품고 기도하다가 이제 마지막 5주차에 초청 캠프 기간에 그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영접 메시지 동영상을 전달하고, 그러면서 많은 영접과 생명의 역사, 다락방의 문까지 열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6년 동안 한 번도 연락이 없었던 친한 친구에게 갑자기 연락이 와서 만나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게 되고, 또 어떤 분은 친한 동생한테 갑자기 연락이 와서 무기력증에 빠졌다고, 자기 죽을 것만 같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게 만나서 복음 듣고 영접하고. 또 어떤 분은 뭐 1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아주 친한 친구인데 근데 이 친구는 교회 얘기만 꺼내면 예수 얘기만 꺼내면 그렇게 화를 내고 정색하고 그 얘기 한 번만 더 하면 다시는 우리 만나지 말자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친구인데 하필 그 주간 강단 말씀에 목사님이 소방수 소방관 얘기하면서 막 물불 가리지 말고 하라고 그 말씀에 막 너무 눌려가지고 그래 막 이왕 이렇게 된거 물불 가리지 말자 복음을 선포했는데 웬일입니까? 그 친구가, 그 강한 친구, 그센 친구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됐어요. 어떤 집사님은 한 친척이 너무 정신문제, 영점 문제가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저 멀리 지방에 사는데 이제 강단 말씀 듣고 시간 내서 한 번, 너무 머니까 자주 못 가고 한번 찾아가서 그 친척에게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했는데 그러고 나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한 명이 영접된 사람을 통해서 가족과 가문에게 이 영접의 역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총 12명 친척이 다 영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가문보금화가 되어지는 이런 많은 응답의 역사들이 40일 집중 동안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약 400명 정도에게 보금을 선포하고 보금을 전달하게 됐고 그 중에 115명이 예수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이 10군데 정도 그렇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28일과 4월 4일 두주 동안에 온라인 초청을 했는데 72명의 세 가족들이 온라인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주신 기적 같은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후속 캠프와 후속 사역을 통해서 계속 교회와 지역화 되어지도록 지금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교회 전체적으로 온라인 그러니까 온라인과 현장 예배 다 합쳐서 온라인으로 세세명 초청 주의를 이번에 교회 전체적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5월 23일과 5월 30일날 이부 3부 예배를 통해서 DDA로 잡고 지금 많은 전도 대상자를 품으면서 교구, 대교구, 또 기관, 랩문트까지 다 포함해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어제 이제 유튜브로 집중 기도회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체질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이 40일 집중을 하는 동안에 매일 오전 10시 반에 제가 유튜브로 실시간 매일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시 반만 되면 대교구 식구들이 다 유튜브에 들어와서 이제 메시지를 집중 메시를 듣는 거예요. 이걸 이제 40일 동안 했으니까 막상 이제 훈련이 끝나고 나니까 더 이상 이제 그게 없죠. 10시 반에. 그러니까 많은 지역 식구들이 10시 반만 되면 막 너무 허전하다는 거예요. 그때만 되면 막 모든 거다 멈추고 들어와서 메시지 듣고 매일 집중하고 있는데그 이제 훈련이 끝나고 나니까 뭐가 허전하다는 게그 시간이. 이 정도로 본인들도 모르게 말씀에 집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집중의 힘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렇게 40일 훈련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흉내내고, 살짝 맛만 봤는데도, 이렇게 약발이 먹히는데, 40일이 아니라, 40년을 광야에서 치유 훈련, 서밋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은 어떻겠습니까? 40년 광야 훈련을 통과한 여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0세 이하의 이스라엘 후대들은 막강한 이방족속이 버티는 그 가난한 땅을 완벽하게 정복하고 차지했습니다. 언약 붙잡고 서밋으로 세워진 이스라엘에게는 범람하는 요단강,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 그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 그 어떤 것도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수 와서 1장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게 바로 썸이시잖아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실력이 좋아서. 아닙니다. 진짜 영적 서밋은요 내 힘이 아닙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서밋의 축복입니다. 40일 집중 훈련할 때만 광야길을 걸어갈 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집중의 여정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시작을 사몬을 통해 주시는 언약 속에서 미리 정복하고 승리할 영적 힘과 증거를 미리 붙잡고 그날 하루를 최고의 날로 만드는 서밋타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했냐면요. 집에서 그냥 있는 뭐 우리 주로 아주머니들, 우리 지역장 사역자, 우리 송도님들은 40일 집중 뭐 쉽진 않지만 할수 있죠. 집에 있으니까. 근데 심지어 직장인들이. 8시에 퇴근해 가지고요. 밥 먹고 9시부터 이제 그 실시간 방송, 오전 방송 못 들었으니까 그거 듣고 다 정리하고 아침에 못 했던 거다 정리하면 밤 10시, 11시, 심지어 12시까지 하는 거. 밤 12시까지 다음 날 출근해야 되는데 그 처음에 너무 힘들고 막못할것 같다는 거. 미션 노트 보니까 막 포기하고 싶다는 거. 아우, 목사님, 우리가 랩몬트도 아니고 뭐 이렇게 빡시게 어른들을 훈련시키냐고. 근데 신기하죠. 말씀에 집중하면서요. 본인도 모르는 힘이 나오는 거. 그 말씀에 집중하고, 대상자 붙잡고, 기도하고, 이게 너무 행복하니까, 본인도 모르게 10시, 11시, 12시까지. 그 피곤, 예전에는요, 직장 갔다가 오면요, 소파에 그냥 쓰러져가지고, 한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나. 너무 힘들어서. 밥 먹는 것도 귀찮대요. 그런 직장인 산업인들이 집중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애기, 엄마들, 육아에 얼마나 지쳐있습니까? 특히 코로나로 아이들 하루 종일 집에 있어 보십시오. 죽습니다, 죽어. 근데 그 애기 엄마들이 아침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 수첩을 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체험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영적 서밋으로 서서 매일 서밋의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후대,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생업, 여러분의 현장, 직장 그 어떤 것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 서밋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보장하십니다. 오늘 신명기 8장 4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 모래 땅에서 40년을 살았는데, 옷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매일 여러분 걸어보십시오, 사막길 걸어보십시오. 발이 얼마나 부르트고 물집 잡힙니까?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서 서밋의 응답을 누리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해 놓으신 영적 가난땅, 그 미래를 차지하고 정복하는 모든 우리 예언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40년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난땅을 정복하고 차지할 수 있도록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치유 영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과 서미스 영답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인생의 시간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입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입니까? 사람마다 아마 인생의 시간표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근데 주로 대부분은요 광야의 시간표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야를 부담스러워 합니다. 또 가능하면 광야 지나지 않고 그냥 바로 젖가꿀이 흐르는 가난 땅에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광야를 원합니까? 고달픈 광야? 싫죠. 하지만 광야가 없는 가난 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도둑놈이죠. 광야도 안 거치고 가난 땅 들어간다. 그건 도둑놈 심보죠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시간표가 광야고 하나님이 나를 광야의 여정으로 인도하신다라면 그 광야에서 여러분들은 뭘 붙잡으면 됩니까?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지금 이 모세의 마지막 이 말은요 약 광야 한 38년 정도 지났을 때 그러니까 광야 40년, 이제 가난 땅이 얼마 안 남았죠? 38년 지났으니까 이 광야의 거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모세가 고백하는 거예요 광야 38년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이요 너희들은 뭐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다 아이고 난 지금 광야라서 늘 고달프고 상황과 환경이 너무 안 좋고 응답도 없고 잘되는 일도 없고 게다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삶과 경제 모든 것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 무슨 행복이냐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심지어 다른 번역본에 보면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요. 행운이 열렸구나. 너 같은 행운아가 어디에 있느냐. 잘못 들으면 이말 듣고 열받을 수 있잖아요. 아니, 행운이라니. 행운아라니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너의 영광이 칼이 되어서 내 대적을 완전히 무너뜨려 줄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광야 속에 있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을 행복자 맞습니까? 광야 속에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누리는 행복한 사람 맞습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광야의 시간표를 가장 행복한 이 복음의 집중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여러분이 기다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역주행. 역주행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연예계 특히 방송 이 가요계에 역주행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지금 뜨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이제 브레이브 걸스라고 롤린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이 4년 전에 발표되었다가 그동안 전혀 인기를 얻지 못하고 완전히 파묻혀 있다가 한 유튜브에 댓글 영상 이 유튜브에 뜨면서 그 영상을 통해 가지고 이게 폭발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이 노래가 4년 만에 대부분의 가요 차트 음원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돌 그룹이 이 브레이블 걸스가 완전히 역주행의 아이콘으로 가장 핫한 아이돌 그룹으로 완전히 뜨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돌 그룹이 6년 동안 거의 무명 생활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버텨 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희망과 가능성이 안 보이니까 우리 이제 그만 해체하자. 팀 해체하자. 라고 결론 내리기까지 했는데 근데 며칠 후에 기적적으로 이 유튜브 영상 하나가 뜨면서 올해 케이팝의 완전 최고의 아이돌 그룹으로 완전히 역주행의 아이콘의 모델로 떠버렸습니다 물론 이 아이돌 그룹이 6년 동안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뭐 군부대 뭐 위모 공연에도 철저히 성실하게 공연하고 막 악착같이 연습하고 버티면서 뭐 그렇게 됐다 이걸 보고 보니까 뭐 존버의 위대한 승리라 나와있더라고요 그 존버가 뭐지? 내가, 저도 처음 듣는 존버. 어른들은 잘 모를 겁니다. 존버. 이 경건한 예배 시간에 목사 입에서 이 존버를 막 땡땡 버티다 하는 뜻입니다. 버티다. 존어 버티다. 그걸 보고 존버라고 합니다. 버텼다는 거죠. 죽을똥살막 버텼다는 거예요. 무조건. 사실 이거 복음하고는요, 전혀 반대되는 단어입니다. 복음은 막 버티는 게 아닙니다. 악착같이 막 버티고 해보, 하면 된다. 이거 복음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역주행이 돼가지고 대박이 나고 막 심지어 음지에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아이콘이 되버린 거예요. 역주행. 저는 이 내용들을 쭉 보면서 이역주행이란 단어를 새롭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광야에 있으니까 내 인생은 계속 실패하는 것만 같고 남들보다 늘 뒤처지는 것 같고 늘잘안 풀리고 잘안 되고 답답하고 하는 일마다 막히고 나는 과연 제대로 지금 인도를 받고 있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우리 예언의 가족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광야 속에 계속 있다 보면요. 마치 내가 작은 자 같고. 마치 내가 너무나 약한 자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실제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천을 이룰 자이고. 강국을 이룰 영적 강자로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행복한 WIO 속에서 매일 광략길을 행복하게 걷고 있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난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영적 역주행의 시간표가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광략길을 마음껏 누리면서 광략길에서 오히려 더 믿음의 입을 크게 열어서 만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려서 237과 5천 종족 모든 빈 곳의 현장을 살리는 그런 믿음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